지난 7월 어느 날 엄마를 통해 무슨 페스티벌에 참여해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원 무슨 페스티벌? 어떤 아저씨가 내가 페이스북에 그냥 재미로 올린 연주 영상을 봤댄다. 뭐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한번 그리고 독주회로 한번 이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한 통의 연락을 받았고 제510회 하우스 콘서트의 주인공이 되었다. 관객들은 너무나 가까이, 그것도 신발도 안 신고 방석을 깔고 앉아있는 신기한 광경. 모든 것이 새로운 공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공연을 마쳤는데 이번엔 또 무슨 라디오에 출연 안 한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난 지금 이러고 있다. 처음 보는 누나들이 나한테 자꾸 새싹 연주 잘한다. 라디오 녹음 현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로 나갈 거고 막 연주도 하란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난 오늘도 잘 해낼 거다. 역대 출연자 김태형, 김선옥 선생님의 에피소드를 들으며 예습도 했다. 2016년 난 아직 새싹 같은 나이지만 1년, 2년, 3년 후에 쑥쑥 성장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I'll be back. 네, 더 하우스 콘서트의 소심한 라디오. 오늘은 21번째 시간으로 하우스 하콘 그 사람, 네. 초대석이죠? 예, 네,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마이 리틀 스타라는 에피소드로 여러분들께 하콘을 거쳐간 새싹 연주자들을 소개를 쭉 해드리면서 이 공연 놓치지 마세요라고 소개해드린 바로 그 주인공. 네. 오늘 정지영 군과 함께 21번째 팟캐스트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우스 콘서트도 처음이었고, 네. 사실 저희랑도 그날 처음 봤고요. 네. 라디오도 나오려서 나왔는데 어쨌든 처음이고, 네. 모든 것이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본인도 모르게 여기까지 이끌렸어요. 네,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오프닝 멘트를 저희가 항상 그 초대 받으신 분들이 읽으시게끔, 뭐 처음에는 예고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시는 것 같아요. 대충 예상을 하고 오세요. 네. 네. 그런데 또 지원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미리 귀뜸을 좀 해줬어요. 그쵸. 예습 좀 하고 와. 그랬더니 열심히 들었다고는 하는데 막상 텍스트를 주니까 좀 떠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죠? 아, 이게 안 떨려고 했는데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걸 설마 다 했겠어 싶었는데 너무 텍스트가 너무 막 길다고 그러고, 네. 목소리를 좀 떠는 것 같더니, 네, 조금 손도 조금 떠는 것 같고. 별로 티 안 났어요. 괜찮아요. 네. 네. 한 두 번 정도 녹음했는데, 네. 생각보다 잘 맛을 살려가지고 하네요. 좀 약간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오늘 좀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프닝 멘트를 읽는 걸 봐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네,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뭐 그 중학교에 뭐 방송반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못해요? 네, 그렇군요. 그 피아니스트 김태형 씨가 처음에 초대석으로 제일 첫 손님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읽어보라고 텍스트를 그날 갖다 줬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네. 근데 어머 이러더니 계속 곧잘 읽더라고요. 그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방송반 하고 그랬다고 관객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그래서 알았는데, 지원군이 이렇게 딱 있는 걸 들으면서 방송반인가? 피아니스트들은 다 방송반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고, 네, 우리가 12월 5일에 네. 공연을 했었잖아요. 네, 뭐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 만으로 15세. 네. 몇 년생이죠? 저 2001년생이에요. 2001년생. 무려 앞자리가 20으로 그렇죠. 시작. 2000년대생. 네, 2000년대생인데 참 어색하거든요, 저희는. 네. 8로 시작. 그러니까 1983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무대를 많이 가졌
다고 알고 있어요.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뭐 경기 아티스트로도 선발이 돼서 독주에도 가셨었고 그리고 금호의 영재 콘서트에서도 그죠? 예. 네, 올랐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무대 경험이 그래도 나이는 어리지만 많이 있을 텐데 사실 하우스 콘서트 같은 그런 무대는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의자도 아닌 그런 막 바닥에 지금처럼 깔고 네. 앉아 있고 그날 기분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다 하고 왔는데 이제 공연 한 10분 전에 갑자기 대표님께서 들어오셔서 좀 이상할 거라고. 아 이상할 거라고. 연주자 분들도 이제 합권하면은. 다른 무대보다 더 떨기도 하고 이제 그러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딱 들어갔는데 바로 정면에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고 우선 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피아노를 연주를 하니까 그 무대보다도 저는 피아노에 좀 놀랐고요. 그러니까 피아노 상태랑 이제 피아노 뭐 건반 소리까지 조금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왔을 때는 안 떨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공간에 왔을 때 네. 느낌이 물론 이제 일반 공연장이 아니라고 알고 왔겠지만은 네. 와서 우리랑 이제 인사를 나눴을 때 이렇게 되게 막 수줍어하면서 막 지원이 왔어요? 네. 이제 이러는데도 막 이러면서 그러던데. 그리고 이제 공연하는 공간으로 거의 네. 바로 갔잖아요. 들어가 보면은 다 세팅이 돼 있는 그 모습이 조금 알고 있었어도 오면 아 여기가 거기예요. 막 약간 이런 네. 반응들이거든요 보통. 네. 근데 지원 군은 표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그냥 근데 왔을 때는 괜찮았어요. 네, 왔을 때 제가 원래 좀 무대에서 안 떠는 편이라서. 원래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그날 손을 안 풀고 가서 우선 빨리 손부터 풀고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피아노를 치기 전에는 이제 주변을 잘 안 보고 했는데 이제 치면서 손도 풀리고 뭐 보니까 저기 막 스태프들이 막 우르르 막 네, 좀 신기하다 싶었고요. 우선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울림도 다르고 네. 그런 크지 않는 공간에서 그런 큰 사이즈가 큰 그런 피아노를 친다는 거에 우선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안 떨리는 연주자였는데 괜히 우리 선생님이 10분 전에 찾아가지고 성인 연주자들도 긴장하는 무대다 이러면서 떨리게 만들었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잘못하셨네요. 그런데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실 거예요. 안 떨렸었구나.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떨리나 어쩌나 이제 잘 모르겠다가 왜냐면 연습을 또 나 오자마자 바로 시작했고 또 연습 끝나고 또 따로 쉬는 시간이 또 필요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그런 거를 미처 느낄 시간이 없었죠. 저 이제 저 친구의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걸 자세히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만의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들어와 등장해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인사를 하니까 아 15살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연주를 할 때는 또 이렇게 확 몰입해서 연주를 하니까 연주를 하면 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니 미니저도 그렇고 아마 하우스 콘서트 스태프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연주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 에피소드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전에 피아노 했던 선배들은 뭐 김태영 씨, 김선욱 씨, 뭐 조성진 씨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다 나이를 체크를 해보니까 뭐 17살, 18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5살에 한 사람은 뭐 트럼펫 하는 뭐 최민 씨 그리고 한 몇 명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 했던 분들은 거의 뭐 다 다 17살, 18살 때 했는데 만우 그것도 근데 만우를 15살에 했으니까 굉장히 그 희귀한 축에 속하는 거라 막 이제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네. 그 소감은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맞아. 저의 첫 제가 처음 이렇게 어린 연주자의 공연을 본 거거든요. 네. 선혜 매니저는 거의 학콘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10년이 넘었죠? 10년.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연주자의 연주를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원 씨 연주는 이제 처음 본 거예요. 만 15살의 연주를 1시간 반 동안. 저 그날 아팠어요. 제가 막 긴장해가지고 그 계속 제가 문을 열어줬는데 네. 연주를 탁 하고 나와서 나오면 그 모습이 싹 사라지고 헤 이러면서 나와요. 나와서 네. 눈을 마주치고 떨린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더 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공연을 봤어요. 네. 맞아. 그런 네. 그 중간중간에 발생되는 저는 문 안에 있었고 네. 문 바깥에 있었으니까 실시간으로 알려주더라고요. 나왔는데 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근데 인사를 할 때 보니까 확실하게 아, 아직 그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 아무리 연주 무대 경험이 그래도 많이 있고 그랬어도 안 떨리는 것 같아 보였어도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또 조금 긴장을 했구나 싶은 네. 생각이 아니, 좀 들더라고요. 그 무대가 이게 조금 그니까 인사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까지 있고 그다음 관객이 있으면 딱 여기 서서 인사를 하면 되는데 뭔가 약간 바로 앞에 여기 그렇죠 어디 서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조금 그래서 약간 어정쩡했어요. 어, 인사를 하면 막 머리가 부딪힐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싶고 그래서 제가 좀 걱정했던 게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할 때까지 박수를 안 쳐주시면 이게 끝까지 나와서 딱 서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관객들이 만약에 안 그러시면 어떡할까 싶어서 조금 빨리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조금 어정쩡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늘 네. DVD 드렸잖아요. 네. 집에 가서 보세요. 아니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막 부자연스럽게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자기 나이에 맞게 보여서 너무 맞아. 보기 좋았어요. 그런 모습도. 네. 그러고 나서 사실 곡을 작곡가별로 한 몇 개씩 네. 했잖아요. 하이든은 소나타 한 곡을 했고 그리고 나서 차이콥스키를 세 곡 했고 다음에 쇼팽을 두 곡 했고 네. 마지막에 2부의 리스트로 세 곡을 했고 근데 이제 곡마다 인사를 할까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끼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곡, 그러니까 차이콥스키 거를 세 곡을 하는데 곡마다 인사를 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소품이라서 더 소품이니까 짧으니까 인사하고 거고. 나갔다 들어오는 거 그렇지 그렇지 인사하는 건 괜찮은데 인사까지 하고 나갔다 들어오는 거가 좀 어색하게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건 소품이니까 그냥 작곡가별로 그냥 끊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 사전에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르게 지니 매니저한테 급하게 카톡해서 지원이 나오면은 그냥 다음 곡은 다 연주하고 퇴장하는 걸로 얘기를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급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지원 군이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와서 그 얘기를 전달을 했잖아요. 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전에 잘못한 건가? 약간 그런 표정이 보여서 괜히 말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영향을 받을까 봐. 곡이 그러니까 뭐 차이콥스키 같은 거 소품 두 개 이 정도는 뭐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쇼팽 스케르초를 먼저 하고 그다음 폴로네즈를 했잖아요. 네. 네 스케르초만 쳐도 힘든데 그래서 그 연주를 그러니까 독주회를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두 번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스케르초가 뭐 한 7분 30초 정도 되는데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치는 곡이 아니라서 그래서 계속 그냥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보지 말래. 갑자기 두 곡 연달아서 하실 수 있으면 그래서 우선은 해봐야지라고 네, 하긴 했는데 그날 좀 힘이 있어가지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생각보다 말해놓고 저한테 긴급 카톡이 왔어요. 나 괜히 말한 것 같아. 너무 막 좀 당황한 것 같다. 약간 당황한 표정을 봐가지고 제가 더 당황했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아 그냥 편하게 하게 둘 걸 그랬나 괜히. 원래 사실 저희 선생님은 박창 선생님은 공연 전에 뭐 어째라 저째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 연주자가 생각했던 거대로 정말 필요한 말 한마디만 그냥 해야지 막 이런 거 저런 거 간섭하면은 안 좋다고 영향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제가 막 카톡해가지고 뭐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좀 사과 방송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제가 약간 성격이 약간 즉흥적이어서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 그러니까 다른 연주자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아마 이제 뭐 연주할 때 뭐를 하고 뭐 여기서 이렇게 치고 어쩌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해갈 거예요. 저는 저는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네. 그 자리에서 약간 결정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뭐 두 곡 치라 하면 네 이러고 그냥 치고 약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괜찮았던 거예요? 그럼 사과 철회할까요? 다시 네. 철회하세요. 철회합니다. 사실 오늘도 약간 즉흥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도 있었죠. 네. 뭐 나중에 뭐 보여주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원군의 공연을 한 번 딱 했으니까 음원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그날 한 거 딱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고심해서 골라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이콥스키의 뱃노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골라 갖고 왔는데 오늘 뭐 연주하냐고 물어보니까 뱃노래를 연주를 한대. 그래서 얘기하다 그냥 다른 거 연주하라고. 그래서 연습을 그러니까 준비를 그래도 나름대로 이걸 연주를 하겠다 생각하고 온 게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한 30분 정도 후에 시작할 건데 다른 거 그냥 연주하라고. 그래서 급하게 그런 부탁을 또 드리게 됐는데 뭐 즉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니 미안해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두 분은 닮으셨네요. 아 그래요? 웃을 때. 좀 희한하네. 제가 피아니스트 분들 닮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피아노 잘 치나 봐. 그런가 봐. 일단 그러면 우리 조금 이야기하면서 약간 지원군도 조금 적응한 것 같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음악을 하나를 듣고 그리고 나서 또 그날 공연했던 얘기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10회 하우스 콘서트 지난 2016년 12월 5일에 있었던 공연 실황 중에 한 곡을 먼저 들려드립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F 메이저 호보켐 번호 16-23 1악장 알레그로 피아니스트 정지원 군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네, 정지원 군이 연주하는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F메이저 호보켄 번호 16-23 1악장 알렉으로 듣고 왔습니다. 그날의 느낌이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오나요? 손가락이 막 움직이던데? 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이제 우리가 괜한 얘기 했다고 생각하고 되게 미안했던 이유가 그 스케르초 칠 때 네. 이렇게 조금 네. 약간 실수 있었잖아요. 그때 딱 지나면서 괜히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흔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그랬어요. 미안한 마음이 그때 그랬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고요. 아니에요. 아니다. 아, 이게 원래 스케르초라는 형식의 곡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계속 똑같은 테마가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복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약간씩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라서 원래 그니까 다른 연주 때도 스케르초 칠 때 약간 더 긴장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곡인데 이제 네 좀 방심했던 거죠. 처음 치는 곡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죠? 되게 오래 쳤는데도 이제 그 정도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관객들은 눈치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던데. 네. 음악하는 사람들. 네. 근데 그마저도 너무 귀여웠던 거예요. 그 무대 위에서 그 잠깐의 그 표정 이거 원래는 실수해도 안 척하면서 막 이제 넘어가는데 약간 딱 순간적으로 제가 원래 조금 무대에서 실수를 하면 웃는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제 엄마는 웃지 말라고 티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무대에서 실수하면 소리가 너무 기니까 웃겨 웃겨 웃는구나. 그래서 네 이게 습관이 됐어요. 네, 웃는 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사람들이 알아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티 안 나게 노력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웃고 넘기면 관객들이 좀 귀엽게 보지 않을까? 그 사실 그러니까 실수를 한 다음에 뭐 실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를 다 이렇게 뭐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또 다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뭐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하나 뭐 틀리고 이런 거에 막 뭐랄까 사로잡힌다기보다는 틀렸지만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음악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 곡은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뭐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지원군도 조금 막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약간 멋쩍게 웃기도 하고 또 어머니도 이제 그게 또 내심 마음에 걸리셨었는지 말씀을 또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농담으로 어머 얘 너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봤다 얘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또 잘 마무리가 돼서 좋았고 원래 어릴 때는 무대에서 한번 이렇게 딱 틀리면 완전히 그렇죠. 막 예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런 적도 많았고 지금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계속 연주를 하면서 더 이렇게 해온 거가 아닌가 그런 적도 네. 있었어요? 아 많았죠. 많았어요? 네. 더 어릴 때. 더 네, 어릴 때. 더 어릴 때. 5학년, 6학년 때. 그럴 때는 완전히 혼자 다 독주회 하는 건 아니었겠네요? 그럼 그냥 콩쿨 같은 네. 데서 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무대가 이렇게 많아진 게 뭐 작년부터 조금 연주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면 솔직히 1년에 뭐 연주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외국에 가면 이제 아 애들도 막 완전 조그만한 애들도 연주시키고 독주시키고 하는데 한국은 조금 그런 문화가 없어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제 거의 뭐 입시 때는 일주일에 한 개씩 콩쿨 계속 나왔거든요. 이제 무대 연습한다고. 근데 제가 6학년 때는 그런 게 잘 안 돼서 되게 기복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거는 뭐 1등 하고 다음 주 거는 막 예선 탈락하고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사근차근 공부해온 게 네, 실수를 해도 되지 않나.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니까. 근데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한국과 외국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 제가 5학년 때까지 외국에서 필리핀에서 제 가족 다 같이 이민을 갔다가 이제 거기서 피아노 선생님을 처음에 만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애들을 다 피아노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엘부터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저희도 아무 생각 없이 한인교에 다니시던 선생님이 네, 그냥 계셔서 그냥 형 따라갔어요. 아 형님 그냥 피아노 학원에 이제 가서 이제 피아노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5학년 때 한국에 들어와서 네, 그때부터 한국에서 연주를 네, 하고 있어요. 재능이 있다는 거는 케이스네요. 그러게.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외국에서 시작한 거에 대해서 뭘 좀 안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조금 이제 한국과 좀 다르게 좀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공부한 거가 저한테는 도움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도. 그렇군요. 형도 혹시 음악 해요? 형은 이제 그냥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제가 조금 욕심이 많아서 이제 무조건 형을 따라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시작을 해서 저도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따라가는데 형은 진짜 아무리 쳐도 못 치는 거예요. 아, 형 듣고 계신가요, 지금? 그래서 형은 미술을 전공하는데 지금 네, 그래서 아, 형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지금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고 네. 예술 쪽으로 재능이 있는 건가요?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엄마가 생각하시고 엄마가. 아, 네. 정말? 괜찮구나. 아빠는 그냥 공부만. 아빠는 지원 씨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맞아. 그냥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어도 네. 아버지구나 이 정도로. 소리 많이 들어요. 아빠는 외모를 닮았고 엄마의 그런 예술적인 어떤 감각은 닮았고 그랬나 봐요. 그렇구나. 그 지금 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질문을 아마 지원군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콩쿨 나가본 외국에서 나가본 콩쿨 중에 네. 어떤 콩쿨이 좋았냐는 질문이 있네요. 지금 뭐 필리핀 필리핀은 그러니까 원래 피아노를 치러 간 게 아니고 그냥 살러 간 건데 뭐 어쩌다가 거기서 피아노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제 근데 이제 피아노 치면서 외국으로 많이 다녀봤는데 콩쿨이 좋을 수도 있나? 뭐 그럼 질문 좀 바꿔보고 뭐 인상적이었다거나 뭐 특별한 어떤 저는 이번 년 4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콩쿨이 하나 있어서 갔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콩쿨 이었지만 콩쿨이라기보다 약간 그냥 축제 같은 분위기여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콩쿨이 조금 인상 깊었고 네. 콩쿨이지만 축제 같다는 의미는 콩쿨에 참여를 하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니까 이게 예선을 먼저 해서 15명만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애들끼리 막 연주하듯이
그리고 홀도 엄청 좋은 홀에서 연주시켜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콩쿠르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좋진 않았다는 거죠? 콩쿠르에서 콩쿠르 좋을 순 없다 이거죠. 좋을 순 없다 이거죠. 예,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이상적이었을 뿐이다. 네. 콩쿠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먹고 살기. 어머. 만시고세. 만시고세. 그 어쨌든 먹고 살려면 콩쿠르 그래도 안 나갈 순 없잖아요. 내가 뭐. 이 콩쿠르는 꼭 준비해서 언젠가는 나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아직은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뭐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전 콩쿠르를 그러니까 진짜로 안 좋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지금은 별로 네.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정말 싫은가 보다. 그러니까 콩쿠르 좋아하는 그래. 어떤 콩쿠르 좋아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될 수도. 이 질문한 사람. 다시 그 또 이야기를 돌아와서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날 12월 5일 날 연주했던 연주곡 중에 내가 이 곡을 제일 그래도 만족스럽게 연주했다고 하는 게 한 곡. 을 꼽아본다면 한 곡 정도만 꼽아본다면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곡. 아니면 여러 곡? 저는 뱃노래가 뱃노래 그래도 느리고 좀 차분하고 하니까 조금 편하게 쳤던 것 같아서 괜찮았고 뭐 단테도 단테 조금 길어서 미스 이런 거는 좀 있었는데.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나? 뱃노래와 단테. 네. 근데 우리는 막 다시 보기 올리라고 하면서 뱃노래랑 단테를 쏙 빼고. 근데 영웅도 괜찮지 않았어요? 영웅도 괜찮았어요. 네. 아니 한번 마음이 들었나 보다.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확 들었어. 그러면 지원군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뱃노래를 들어볼게요. 네, 원래 오늘 지원군이 여기서 직접 라이브로 연주를 하려고 준비했던 곡인데 저희가 이미 그 곡을 선정을 해서 음원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지원군한테 아 그거 말고 딴 거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원군 연주를 아마 제일 마지막 순서로 듣는 걸로 하고 네. 지금 뱃노래를 듣고 네. 네, 와볼까 합니다. 네. 510회 하우스 콘서트 말씀드렸듯이 2016년 12월 5일 실황이었고요. 정지원군이 연주하는 차이콥스키 4개 작품 번호 37의 B 중에서 6월 뱃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차이콥스키 사계 작품 번호 37 비중 6월 밴노래 듣고 왔습니다. 510회 하우스 콘서트 실황 피아니스트 정지원 군이 연주하는 연주 중에서 지원 군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라고 한 곡을 제가 찰싹같이 알고 골라왔네요. 저 잘했죠? 네. 억지로 내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또 이 라이브 통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원군 요즘 어떤 곡 즐겨 듣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뭐 이걸 또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네. 어떤 곡을 즐겨 듣는지 제가 곡을 원래 잘 안 듣는 편이라서 자기 전에 한 10분, 20분 정도 듣긴 하는데 그냥 요즘 자주 듣는 거는 말러 심포니 1번 네, 2, 3억장 많이 듣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 NHK 심포니 뭐지? 오케스트라? 내한했을 때 고레츠키 심포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주가 조금 인상 깊었어서 고레츠키 3번? 이번이 3번 또 가끔 듣고 네. 그리고 잘 때는 뭘 듣지? 슈만 판타지 시즈케 이런 거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 때는 조용한 곡이 좋아서 그러거나 뭐 슈베르트 네. 두 사람 그러니까 투 피아노 아니 원 피아노 포인트인데 그중에 슈베르트 판타지 네네네 네. 그거 잘 때 많이 들어요. 잘 때 많이 듣고 뭐 피아노를 한다고 해서 피아노 곡만 많이 듣고 그러지는 특히 특별히 그러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클래식은 다 듣고요. 네. 그러니까 뭐 심포니부터 가리지 않고 네, 그런 건 다 듣는데 이제 다른 장르는 잘 안 듣는 편이에요. 아예 관심이 네, 없는? 별로. 그 요즘에 뭐 누가 나와서 노래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네. 그냥 페이스북 이런 거 잠깐 보면서 보기는 하는데 별로 관심은 없어요. 관심은 없고. 네. 그러면 좋아하는 연주자는 있어요? 연주자는 많죠. 뭐,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유명한 연주자도 있지만 내가 저런 선배 피아니스트로서 내가 저렇게 닮고 싶다? 특별히 싶다? 좋아한다? 이걸 그냥 뭐 개인의 선호니까 뭐 다 좋겠지만 우리도 다 좋아해요. 누가 있지? 그냥 저는 솔직히 이런 거는 약간 곡별로 뭐, 다르다. 예를 들어 뭐 누가 무슨 곡은 누가 잘 치고 무슨 곡은 또 약간 이런 식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곤란해서 막 땀이 흘러가지고 밑에 툭툭 떨어질 것 같아.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나중에 댓글로 다는 걸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네. 그 아까 한참 전 얘기지만 얘기를 막 열기 시작했을 때 지원군이 그 얘기했잖아요. 하우스 콘서트를 왔을 때는 별로. 이렇게 떨리지 않았고 원래도 별로 안 떠는 스타일인데 박창수 대표님이 공연 10분 전에 들어와서 선배 연주자들도 많이 떨어 뭘 또 그 성대모사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벌써 이제 대표님이라고 하는 호칭부터 아직은 어색해.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박창수 선생님이 연락이 왔을 때도 우리 오프닝 멘트에도 적었지만 약간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하우스 콘서트를 알았는지도 궁금해요. 하우스 콘서트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주자들 많이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고 하우스 콘서트는 안 왔는데 이제 대표님은 처음 페이스북으로 뵙고 얼마 안 돼서 그 뭐지 원먼스 페스티벌 네. 마지막 연주 가셨잖아요. 그 봤어요? 네 보고 있었는데 약간 처음부터 이렇게 벗고 점프하실 때
처음 보는 광경. 진짜로 조금 놀랐어요. 연주 보다가 막 이렇게 진짜로 소리 낼 정도로 조금 뭐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간 현대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이해합니다. 네. 하여튼 되게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서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앵콜을 했던 것도 그런 곡을 했던 것도 일부러 대표님이 약간 네, 약간 그런 걸 현대 음악을 좋아하시는 건지 하여튼 네, 그래서 이번 앵콜도 그걸로 정했고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서 그랬구나. 의도적이었던 어쨌든 저는 앵콜을 현대곡으로 해서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았는데 아, 보통 이렇게 현대곡에도 많이 관심 갖고 연주하는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좋았는데 아 박상수 선생님을 겨냥한 저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근데 그 연주는 아직까지 계속 경에 남아 있어요. 그렇구나. 저희 선생님은 그 작곡가이면서 네. 피아니스트인데 그날 연주했던 그거에 즉흥 연주예요. 네, 그것도. 그리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다 내년 3월에 있으니까 미리 공개하는 거세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연락이 갔었던 게 저희한테도 지원군이 친구랑 같이 피아노 두 대를 놓고 에뛰드 그게 몇 번이에요? 12번? 10의 4. 10의 4. 오프스 10의 넘버 4. 그거를 연주를 똑같이 같은 템포로 똑같이 맞춰서 연주하는 그거를 보시고 우연히 보셨대요. 어머니 페이스북에서 보셨는데 어쨌든 보시고 이제 지원군이 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친구인지도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번스를 하는데 요 친구죠.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원래는 이제 사실 저희는 컨택을 할 때 이 물론 연주를 하고 있고 학생이든 아니든 있지만 우리를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않거든요. 저희 둘은. 근데 저희 선생님은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해서 이런 거 있는데 이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생각했을까가 늘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제 알았다고 하니까 학군을 원래 알았다고 하니까 그게 뭐 크게 뭐 원먼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라디오 얘기를 했을 때 나온 반응을 봐서는 본인 성격 자체가 그렇게 막 앞뒤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재밌겠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스타일이네. 그렇게 해서 그냥 원먼스 페스티벌도 그냥 그런 게 있으면 재밌겠다 해서 참여했던 거고 그리고 또 기특하게도 선생님 그 마지막 클로징 공연도 또 챙겨서 또 봤고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미리 알았고 그러네요. 그죠? 그에도 맞춰서 앵콜곡도 준비하고 박창수 저격. 그렇군요. 그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고 그 말을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요. 연주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서 연주를 했다 하는데 보통 선생님이 안 오시는데 갑자기 저기서 검은 그림자와 함께 검은 사람이 막 나타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놀라면서 그렇거든요. 지원군한테는 선생님이 따로 코멘트를 혹시 하시던가요? 그냥 리허설 할 때 너무 힘 빼지 말라고만 하시고 따로 말씀은 없으셨어요. 따로 말씀은 없으셨어요. 앞으로 이제 만 15살에 만났으니까 영원토록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스타일이라 저는 그런 게 더 좋아요. 돌려서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안 하시고
이제 딱 필요한 얘기를 하시니까 지원 씨한테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리라. 되게 좋은 만남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만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일부러 막 더 듣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연주자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이제 뭔가를 연주를 했는데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로 소개를 했었는데 연주를 하고 나와서 다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어. 끝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들었던 것 중에 너가 쳤던 것 중에 최악이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 필요한 얘기였다고 그러면서 그럴 정도로 그렇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어, 다 듣고 저희 막 다 있는데 지원금도 궁금하면 저희 세감정 홍시문길 27-1번 지가 사무실이니까 예고 가는 길에 네. 뭐 이렇게 오며 가며 선생님 아, 좀 코멘트 좀 해주세요.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네 저희도 있고요. 저희도 선생님 닮아서 꽤 직설적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괜찮아요. 네. 뭐 다 해놓고. 원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네. 어, 그런 선생님이 저희가 라디오를 한다고 하니까 지원군한테 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네. 하면서 살짝 흘리신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지원군이 막 이렇게 탁 틀에 맞춰가지고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선생님이 예술가라고 하면 좀 뭐랄까 도발적인 것도 좀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늘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뭐 너무 모범생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좀 도발도 할 수 있는 아마 그게 연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라던가 뭐 어떤 뭐 행동이라던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를 네.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 연주자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연주에 묻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거 박창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어 그래서 어떤 도발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다면 홍지문교 27-1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연주 끝나고 이제 대표님 살짝 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조금 제가 워낙 모범생이니까 진짜? 정말로? 우리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농담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교육을 엄마가 그렇게 하셔서 그런 건지 네, 별로 그냥 인생 사는 데는 인생? 네, 그냥 모범적이게는 살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여러 군데서 또 영감 받을 시간들이 아주 열려 있으니까 네. 뭐 도발이라는 말에 너무 또 이렇게 꽂히지 말고 그냥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열어뒀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진짜 뭐 예를 들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이러면서 막 피아노 연습만 몰두하는 그런 연주자가 아니라 뭐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다른 또 분야의 것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늘 이렇게 좀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도 포함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음악을 아주 다채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연주를 우리는 한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연주자를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새싹 연주자라고 학원에서 자꾸 얘기하지만 1년 후에 막 몰라보게 성장되어 있고 2년 후, 3년 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어,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오프닝 멘트 때 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 주세요. 여기 돌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프님한테 써드릴게요. 처음에 내가 I'll be back이라고 얘기했는데 나 돌아왔다고. 안 돼. 이렇게 써드릴게요. 네. 뭐 오히려 우리는 지원군한테 이런 바램을 얘기를 해봤는데 지원군은 어떻게 우리한테 역으로 팝콘이 이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좀 어렵다 질문이. 팝콘이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냥 저희가 알아서 잘하는 걸로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해요. 지원군이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더 성장해서 연주를 하고 싶을 때 늘 곁에 있는 무대, 뭐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을 때 하콘에서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늘 함께 해줄 수 있는 무대가 되어드릴게요. 멋지네요. 네. 시간이 거의 그래도 한 시간이 돼서 뭐 오늘 조금 모르겠어요. 좀 다른 방식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도 진행을 해보고 또 라디오에 또 처음 출연해본 또 지원군과 이렇게 얘기를 오랫동안 해본 거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쩌면 어색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또 저희는 있는 저희들은 또 편안하게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을 기약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또 하콘 무대에서 그리고 또 언젠가는 또 라디오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고요. 라이브로 직접 오늘 마지막으로 연주를 해주실 곡 네, 어떤 곡인지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8월 추수라는 곡이에요. 네. 추수라는 곡 마지막으로 연주를 해드리면서 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